그러면 이 킥을 올리는 자세가 정확하게 뭐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보통 오버 같은 경우는 뭐 뒷발을 한번 딛고 하는 투술도 있고 뭐 바로 올리는 투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힘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중심 이동이 먼저 가면서 다리를 뭐 들어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129! 이야. 이야. 오버 투수는 킥을 하고 중심을 모아서 이 엉덩이 쪽이 나가면서 밑으로 깔려가 나가가지고 중심을 모았다가 던지고 사이드는 저는 제 노하우는 이 뒤꿈치 있잖아요. 뒤꿈치를 앞꿈치로 이렇게 통 찬다는 느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탄력을 어디 이렇게 달리게 하는 거 똑같아. 통. 아니, 장난치지 말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통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거 자체가 약간 이 발이 앞발이 자유족이 살짝 뒤로 가 있네요. 예, 예, 그렇죠. 저 오른쪽에 약간 구부리거든요.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예. 그리고 뒤 앞발을 이 앞꿈치로 뒤꿈치를 차는 거예요. 통 이렇게. 앞꿈치로 뒤꿈치를 찬다고요? 예. 통 이렇게. 앞꿈치로 뒤꿈치를 찬다. 잘 안 와닿는데. 앞꿈치로 튕겨서 뒤꿈치를 든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못해요. 아니야,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우, 그냥 뭐 대본도 없이 술술술술. 어제 술 먹었지, 너. 진짜로. 좀 먹었지. 어제 보니까 단톡방에, 어? 연어에다가 소주에 맥주 해가지고 그냥.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도 만들 줄 알아? 자, 다시 한 번. 뒤꿈치, 앞꿈치로. 네. 앞꿈치를 이용해서 뒤꿈치가 먼저 들린다는 느낌. 예.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통. 그래서 느낌은 통. 통 해가지고 어떻게? 튕겨서 오른쪽 다리가 절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중심을 모으려면 이쪽에 힘을 주고 이쪽에 안쪽에 힘을 주고 튕겨준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지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저기에다 던지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언더투수 뭐 지금 사실 프로 선수나 현역 선수나 뭐 메이저 뭐 다 선수들이 베테랑 이거 베테랑들이 하는 거거든요. 베테랑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보고 있다가 킥을 해가지고 사실 던져요. 근데 컨트롤이 좋은 이유가 그분들은 다 어디서 타점을 놔야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컨트롤이 좋은 건데 저희 같이 이렇게 막 사회인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던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던져야 돼. 계속 처음부터 킥할 때부터 맨 마지막까지 던지고 나서도 끝까지 그 원하는 위치를 보고 던져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있다가 던져버리면 아 이거 이 스팸 이거 그냥 아 진짜 햄도 아니고 이거 좀 전에 아재 개그는 제가 죄송합니다. 스팸이라고 그러셨죠. 프로 선수 그 다음에 뭐 메이저리그나 현역 선수들은 다른 데를 보고 킥해가지고 던지면 타점을 알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 그 9이닝을 뭐 6이닝 뭐 그렇게 던지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요. 그분들이 그 타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 던졌다 볼이다 이거를 여기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던져도 던질 수 있는 건데 저희처럼 이렇게 사회인 야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보고 싶을 거야. 내가 던져야 되는 방향을 보고 킥할 때도 던질 때도 던지고 나서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컨트롤이 조금 더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 내가 공이 만약에 저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아 내가 좀 여기 좀 끌고 나갔구나. 사이드 경우에는 오바투수는 앞에서 났으면 좀 땅이 꽂혔다 그러면 좀 아 내가 앞에서 땄구나 약간 뒤에서 때려야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팔이 벌어져 나갔으면 인코스로 많이 쏠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코스로 쏠리니까 내가 팔이 상체가 먼저 나오는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컨트롤 좀 높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킥할 때도 그렇고 던지고 나서도 포수만 보고 던져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컨트롤 잡을 때. 투구 시선에 따른 컨트롤의
유무 컨트롤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우선 킥에 대해서 네. 킥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방향으로 가고 어떤 동작으로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뒤꿈치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뒤꿈치로 이렇게 사선으로 찬다든지 아 위로 찬다든지 그 다음에 차고 난 다음에 이 무릎이 중심이 그냥 낮추는지 앞으로 이동하면서 낮추는지 동시에 가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 아예 생초다 나 같은 좌완이 뭐 언더사이드 할 일이 있겠지만 거의 없다 이거죠 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아 이 정도는 알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모르겠지라는 느낌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 자 킥 이거 박종훈 프로님 약간 이렇게 잠깐 박종훈 프로님이 맞긴 하지만 선배인가요 후배인가요 선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박종훈 선수 박종훈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님자 붙이는 게 골프 선수 같아요 예, 좀 듣기 좀 더 거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제가 어떤 게 존칭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님자 붙이는 것보다는 선수고 프로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라고 그 어저께 손흥민 골랐는데 손흥민 선수 골랐다 그러지 손흥민 선수님 골랐다는 말을 안 쓰는 것처럼 아, 그렇죠. 네. 이게 맞춤법이 맞는 게 아닐까요? 안 그런가요? 언어의 맞수사?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프로님이라고 해서 저는 골프 선수 검색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이상한 얘기에서 계속 이어질게요 네. 자 박종훈 선수는 킥하고 중심을 뒤로 모으고 뒤로 모았다가 허리 숙여주고 그 다음에 밀면서 이렇게 하체를 밀어주면서 던져주는데요 이렇게 킥하고 허리 숙여서 일자로 나가요 이렇게 크로스로 안 가고 일자로 나가요 박종훈 선수는 킥 허리 숙여서 바로 나가요 근데 이게 저는 정확하게 이 폼이 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신체 능력이 다 다른데 저는 자꾸 이렇게 나가면 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아서 자 킥을 통 차주는 거예요 킥을 차서 이렇게 원을 그려준 다음에 중심을 모아줘서 딱 이렇게 뒤져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최코치님 네. 스타일로 봤을 때 네.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을 낮추면서 나갈 때 이 다리가 네. 밖으로 벌어지나요? 아니면 벌어지면 안 되나요? 벌어지면 안 되죠 자 다리를 통 차주고 여기 원을 그려준 다음에 무릎을 원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야 탄력을 받거든요 원을 그려준 상태에서 저는 크로스로 나가요 자 팔 이 원을 그리는 이유는 자 여기 뒤에서 팔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자 킥해서 중심 모아주고 그 안쪽에 힘주고 이게 벌어지면 안 돼요 절대 중심 다 그거 무너져요 그래서 안쪽으로 모아주고 팔을 돌릴 시간을 벌어서 딱 이 자세가 돼야 돼요 딱 이 자세가 돼야 그 다음에 정확한 타점에서 계속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이게 조금만 뒤틀렸다 싶으면 그냥 다 벌어지고 뭐 공이 인코스로 가고 뭐 좀 악성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려고 꾸준하게 계속 같은 타점에 놓으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킥통 중심 뒤에 딱 이 자세 처음에 자세 하면 거의 다 오버투스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상인분들 가르치면 킥 이렇게 돼요 자꾸 자 하나 둘 이렇게 가운데가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일 기본 자세가 자 킥하고 중심을 모았을 때 이렇게 이 중심이 킥해서 이 중심이 뒤에 있어요 킥하고 중심이 뒤에면 여기 70대 30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회인분들 보면 킥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네, 절대 그러지 말고 킥하고 중심이 상체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킥 뒤에 발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70대 30 그래야 팔 돌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킥한 다음에 바로 나가게 되면 팔 돌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같은 타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